안녕하세요. 오늘 오순이 미용 맡기고 지금 시간이 잠깐 떠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요 토레스를 출고한 지 벌써 1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1년이 됐어. 그래서 1년 된겸 왓츠 인 마이 카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차에 많이 뭐가 없어요. 그래도 차량 용품이라던가 어떤 걸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핸들부터 보여드릴게요. 핸들은 원래 순정 쓰다가 커버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좀 스크래치가 나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이 커버를 구매를 했는데 이게 색깔도 되게 비슷하고 잘 어우러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굉장히 만족해 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열선이 잘 오르는지는 아직 제가 겨울 한겨울에 써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히 이런 그립감은 순정으로 잡았을 때가 더 좋거든요. 얘는 좀 뚱빵한 느낌? 약간 좀 뚱빵해요. 자, 그리고 요 거치대인데 이 토레스는 여기 보시면 되게 굴곡이 있어요. 그리고 내비 뒤에도 이렇게 굴곡이 있어서 거치대를 좀 설치하기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디다가 그 거치대를 설치를 하지? 하다가 찾은 곳이 여기였는데 이거 보시면 잘 여기가 지금 끈끈이가 여기 있어요. 이게 막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떨어지지는 않는데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저는 맥세이프 되는 거치대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그냥 쫙 붙이면 돼요. 쫙 붙이면 여기 이렇게 달라붙는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내비랑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내비를 볼수 있고 블루투스 그리고 카플레이 이런 것들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라디오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열선, 에어컨, 트렁크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조정을 하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환풍구에다가 많이 끼워 놓으시더라고요. 이런 방향제를. 저는 여기에도 뭔가를 껴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는 방향제를 짜잔 여기다가 걸어놓습니다. 그랑핸드 마리노키 되고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는 재구매했어요. 요거는 충전기 여기 있고요. 그리고 얘는 제 차키입니다. 차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이고. 제가 그런 한국 특유의 그 풍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토레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요거예요. 이 건곤감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토레스 빛 라이트도 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딱 한국 차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거 환장하는 저로서는 이키 케이스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보시면 꼬리에도 토레스라는 게 적혀 있어요. 보이시나요? 멋있어. 키는 이렇게 옆으로 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링은 귀여운 곰돌이.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토레스는 여기 옆에 뚫려 있어요. 되게 그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면 그냥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런 틀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사서 따로 구매해서 끼워 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딱히 여기 말고도 수납할 공간이 많아서 여기다가는 설치를 따로 안 했어요. 이렇게 끼워뒀고, 여기를 띨빵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귀엽죠? 옆에는 항상 요 사탕이 있어요. 사탕을 넣고 항상 먹고 싶을 때, 입이 심심할 때나 아니면 좀 상쾌함이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먹고, 이거는 제 텀블러예요. 운전할 때 커피가 꼭 필수라서 커피를 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껌. 아직까지는 운전할 때좀 긴장이 돼서 껌을 먹습니다. 그리고 원래 토레스가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어요, 다. 활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쏙 넣고 그러면은 커플도가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여기다가는 이런 사탕도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여기다가는 뭐 통행료 뭐다 되거나 아니면 카드 이런 거 넣는 공간으로 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는 아직 사용 안 하고 이렇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토레스 쓰시는 분들은 좀 필수적으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추. 이건 이제 토레스 비상용 망치 겸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불빛이 나와요. 이런 세심함이 저를 토레스에 반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쓰레기 봉투. 차싹도. 이거는 비닐 형식이고 그냥 싹 뜯어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얘는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얘도 구매한 지 1년 됐거든요. 대용량이긴 한데 아직까지 반이나 남았어요.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얘는 제 드라이빙용 슈즈예요. 뉴발란스 거고 원래는 그냥 운동화로 신으려고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조금 더럽기는 한데 이렇게 고무가 동그란 고무가 엄청 엄청 많아가지고 미끄럼 방지도 되고 드라이빙용 슈즈로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뒤창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드라이빙용 슈즈를 따로 구매하지 않고 원래 신던 운동화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운전할 때 쪼리라든가 구두를 신고 운전을 못해요. 좀 잡아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붕떠 있다고 해야 되나? 토레스 자체가 좀 저한테 큰데 얘가 신발까지 좀 저를 못 잡아주면은 되게 차에서 붕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신발을 꼭 신고 운전합니다. 여기 조수석에 항상 놓고 있고요. 계속 아까부터 계속 보였던 요거는 이제 저희 강아지 카시트예요.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고 저기 이렇게 다 열면 이렇게 앞에 쭉 펴져요. 네, 저희 강아지는 여기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애가 좀 안정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닫아서 요 앞에까지 쿠션을 좀 느낄 수 있게끔 닫아주는 편이고, 요거는 이제 강아지 안전벨트인데요. 요거는 따로 옵션을 추가해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가슴줄 채우는 것처럼 채워주고, 요걸로 몸에 맞게끔 조절을 해서 채우는 형식인데, 포메라니안 3kg 기준 M 사이즈로 했고요. 몸에 딱 맞습니다. 이거 되게 저희 강아지가 되게 예민하고 저랑 좀 되게 떨어지기 싫어하는 성격의 강아지예요. 근데 요 카시트는 잘 들어가 있고 여기 다리를 이렇게 꺼내서 엎드려 있어요.
되게 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정말 잘 샀다. 자, 그리고 생각보다 제 차에 뭔가 되게 용품이 많네요. 자, 이거는 저의 목베개예요. 조수석이랑 제 운전석에도 있는 목베개. 요거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예전에 토리스 출고될 때 용품 뭐 사지 하고 알아보다가 어떤 유튜버 분께서 요 제품이 너무 좋다고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목베개도 다 써봤는데 이게 정말 최고다 라고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좋아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차를 바꿔도 재구매 할 의향이 있을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저희 엄마 아빠도 언니도 저희 가족들 다 좋아하네. 네, 저희 가족들도 다 이 목베개 너무 좋아해요. 너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샀다. 정말 잘 샀다 싶었던 제품이에요. 이거는 너무 이것도 너무 강추. 진짜 강추. 자, 여기 짜잔. 여기를 열면은 이런 파우치가 있고요. 건전지가 있어요. 그리고 초콜릿이 있고요. 빨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따로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이게 없으면 이렇게 깊어요. 근데 이 깊은 곳은 제가 좀 정리하기에 되게 불편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었고요. 여기다가는 아직 딱히 뭘 넣을 게 없어서 마스크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직 코로나를 벗어나지 못했네요. 네.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는 혹시라도 차에서 뭔가 쾌쾌한 음식을 먹었다던가 음식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을 먹게 되면 뿌리려고 둔 건데 사실 제 차에서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뭘 먹지를 않아서. 핸드크림 하나, 핸드크림 두 개. 핸드크림 두 개가 제 차에 있네요. 이거 두 개 다 제가 선물 받은 제품인데 제가 사실은 한겨울 빼고는 핸드크림을 잘 안 발라요. 그래서 아직 거의 새 거예요. 그래도 올해부터는 핸드크림을 좀 자주 발라야겠어요. 그리고 차차 틴트, 디올, 004, 코랄 색상이고 딱 자연스럽게 바르기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운전하다가 갑자기 입술이 좀 건조하네? 좀 갈라지네? 싶을 때도 발라주기 좋더라고요. 자, 그 다음 글로브 박스입니다. 여기에는 손소독 티슈가 있어요. 그리고 조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분의 마스크 조카 걸로 하나 있고요. 자동차 등록증, 차싹봉, 저의 선글라스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구매했던 제품이고 되게 눈 많이 부실 때 쓰려고 갖다 놨습니다. 자동차 매뉴얼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아이고, 이거는 달라붙는 구멍. 되게 자석이 있고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이거는 이제 맥세이프 없는 핸드폰들을 뒤에다가 이걸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스티커 여분을 하나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초보 운전 이거랑 이거 조그만한 초보 그리고 이건 아빠가 이제 사다 준 건데 너무 귀염뽀짝한 거예요. 차는 되게 막 멋있는데 이 뒤에 너무 귀여운 게 붙어 있으면 아빠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거는 한 번도 붙여본 적이 없고요. 이 초보 운전은 사실 제가 붙였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거를 붙이고 다니면 도로 위에 무법자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떼고 운전을 하면 되게 또 스무스하고, 얘를 또 괜찮겠다 싶어서 붙이고 운전하면 또 도로 위에 무법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래서 얘를 붙이면 안 되나 싶어서 일단 뗐고요. 이렇게 혹시라도 장거리 운전할 때는 이거 붙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아직은 글로브 박스에 넣어두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크게 물티슈가 들어가 있어요. 물티슈를 다 썼더라고요. 아직 채워놓지를 못했는데 원래 여기에 물티슈가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물티슈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자, 이제 뒷좌석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리틀트리 제품이고, 요거랑 섬유유연제 향 파란 색깔, 걔 두 개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번갈아 가면서 이제 차에 걸어놓는데, 얘도 되게 가성비 되게 좋은 방향제거든요. 이게 하나에 천 얼마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진짜 발향 세고요. 지속력도 오래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만 열어놓은 이유가, 이거를 한 번에 다 벗겨놓으면은 향이 엄청 세요. 그래서 조금씩 향이 나게끔 하려고 이렇게 위에만 잘라놨고요.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막 여기까지 잘라놓고, 여기까지 잘라놓고, 다 벗겨놓고, 이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는 제품이에요. 얘도 너무 가성비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가방이랑 쿠션이 있습니다. 너무 귀엽게 생겼죠? 요거는 차크닉이나 차박 다닐 때 베개로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토레스는 이렇게 뒤에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 이제 허리 등받이 겸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고, 여기 뒤에 이렇게 열면은 짜잔, 담요가 있어요. 되게 부들부들, 되게 부들부들한 담요예요. 이것도 이제 추울 때나 차크닉 할 때 덮어줄 게 필요하다, 난 덮을 게 필요하다 하면은 데이지 뒤에서 담요를 꺼내오면 됩니다. 정말 아늑해요. 좋아요. 여기에는 이제 제가 급하게 모자가 필요하다거나 춥다, 걸칠 게 필요하다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바람막이랑 모자 여분 이렇게 차에 두고 있고요. 뒷좌석에는 정말 뭐가 없고 이렇게 끝입니다. 이 뒤에는 컵홀더 두 개 있고요. 자, 이제 트렁크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 트렁크에는 사실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일단 트렁크 매트가 깔려 있어요. 이거는 구매하고 혼자 붙이기에는 되게 부담스럽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힘들 거예요. 트렁크 매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다른 사람이랑 같이 붙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이제 끈끈이 이런 걸 다 붙여야 되거든요. 저는 형부랑 같이 이제 붙였고, 거의 형부가 다 붙였다고 봐도 무방하긴 한데, 트렁크 매트는 근데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이건 차박할 때도 좋고, 짐 실을 때도 기스 걱정이나 더러워질 걱정을 안 해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그냥 뭐 묻으면은 그냥 닦아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산, 잘했다, 굉장히 잘했다 생각하는 템입니다. 그럼 돗자리가 있어요. 이 돗자리는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실어놓은 건데 어디 갈 때 깔기 좋겠죠? 그래서 어디 갈 때 깔기 좋겠다 싶어서 따로 빼지는 않았어요. 사이드에 넣어놓은 저의 커튼입니다. 쏙. 여기는
어딘가에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쁘죠? 여기 이제 여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우산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동글이 신청하러 갈 때 받았던 건데 눈 올 때 헤드램프에 눈이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방지할 겸 쌍용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쌍용 가서 이거 받지 못하셨던 분들 이거 헤드램프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여기 열면은 나를 지켜줄 아이와, 이거는 차박이나 차크닉 할 때 쓰는 아이예요. 브리즈 눈 거고, 이거는 아직 근데 제가 써보지를 못해서 조만간 써보고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큰 삼각대예요. 딱 들어가더라고요. 여기는 유리세정 티슈, 세차, 왁스 티슈. 차가 바깥에가 너무 더러워지면 하나씩 닦으려고 일단 뒀어요. 그리고 차싹봉 여분 있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이에요. 야, 요 제품이 뭐지 싶으실 텐데, 요거는 차에다가 차 트렁크 정리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게 원래 뒤에 이렇게 찍찍이가 있어가지고 찍찍이를 저기다 딱 대면은 여기 남는 공간, 세모난 공간에 딱 맞아요. 제가 트렁크 매트를 붙이는 바람에 찍찍이가 쓸모가 없게 됐어요. 그래도 이게 토레스 공간에 딱 맞아서 토레스 쓰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Found myself smiling more. The moment you leave, I feel down again. I talk to myself on the floor just to feel less alone. I swear that I'm trying my best. You tell me the stress shouldn't be a friend. I wonder where I'll end up next on the corner of hope.